여성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산부인과 의사 조준영 TV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조준영입니다. 오늘은 난소 종양 중 아주 흔한 난소 기형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소 기형종이란 무엇인가요? 네, 난소에 생기는 양성 난소 종양이죠. 이 난소에 생기는 양성 난소 종양이고 젊은 분들 뭐 30대, 40대, 20대에 많이 생기는 혹이고 한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는 아주 흔한 난소 종양입니다. 이 난소 종양은 이제 난소에서 생기는데 제가 수술하고 수술한 조직을 이제 보호자들한테나 보이러 나가면 보호자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난소 종양 조직은 막 머리카락도 많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빨도 있고 뼈도 턱뼈 같은 것도 나오고 뭐 두피도 나오고 이런 걸 보여드리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제 딸이 어떻게 이런 걸 거기서 갖고 있죠? 얘가 잘못 먹어서 그런가요? 뭐 이렇게 묻는 어머니들도 계시고요. 굉장히 놀랍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난소가 플루리포턴트 스템셀이라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난소 자체의 그런 세포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이제 줄기세포인데 이것이 이제 어느 한쪽으로 분화되는 것이 아니고 머리카락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빨도 생기고 지방도 많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체가 아주 여러 가지로 생긴 그런 조직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나온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놀라죠, 그죠? 그래서 그 원인은 이제 분화의 잘못입니다. 분화가 이제 제대로 분화돼야 되는데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이래가지고 모든 이제 우리 태생기에서 이제 생기는 것처럼 예, 분화가 계속 이제 이루어지면서 머리카락이 여기 생겨야 되는데 이 난소에 생기는 거죠. 이빨도 마찬가지고 어금니랑 똑같이 생기고 어떤 분들은 어금니부터 이 턱뼈까지 똑같이 나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항상 우리가 이제 혹이 생기면 제거를 해야 되는 혹이고요. 우리가 이 난소 기형종이 있는 경우에 이제 수술을 이제 제대로 권유를 하는데 진단이 되면 수술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진단이 되고도 조금 오래 있다가 수술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작다고. 그렇지만 이제 이 난소 기형종 수술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커지면 이 커질수록 잘 꼬여요. 꼬인다면 이제 염좌 이렇게 꼬이는 거죠. 그렇죠? 꼬이면은 우리가 이 난소로 가는 혈관도 이렇게 꼬여버리면 난소에 피가 안 통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괴사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꼬이고 이제 즉시 병원에 오면은 이제 이렇게 풀어서 피가 다시 통하게 되면은 이 난소를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갑자기 복통이 있으면 병원으로 빨리 가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너무 오래돼 버리면 이제 괴사가 일어나 버리면은 난소가 피가 안 가면은 난소 조직이 다 같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난소 기형종은 지방도 들어가 있고 좀 가볍기 때문에 혹이 크면은 잘 꼬입니다. 그래서 커지기 전에 이제 꼬이기 전에 우리가 수술을 이제 권하죠. 그래서 큰 경우는 너무 오래 있다가 하는 것보다는 이제 최대한 빨리 수술 날짜를 잡아서 수술을 하시고 이제 지금은 이제 수술 기술이 아주 발달이 돼가지고 난소를 대부분 다 살릴 수 있죠. 그 아주 큰 난소 종양도 난소를 거의 다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난소가 혹시 손상이 되지 않나 걱정하시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난소를 대부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수술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보통 머추어 테라토마라는 게 있고 이제 임머추어 테라토마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임머추어 테라토마라는 것은 이제 미성숙한 신경세포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기형종은 아주 이제 별로 예후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암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임머추어 테라토마라는 것은 확률적으로는 1%가 안 되게 좀 드물지만 그렇게 이제 초음파 상으로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형종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수술을 빨리 하는 게 좋다. 그런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꼬이기 쉬운 혹이다. 그리고 이제 1% 미만의 좀 드문 경우지만 그래도 이제 암으로 갈수 있는 그런 혹이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좀 빨리 하는 그런 해야 되는 그런 혹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요 근래에 수술하신 20대 후반 여자 환자분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소 쪽에 한 15cm 한쪽에 왼쪽 편에 큰 난소 종양, 기형종이 있었던 분입니다. 한 15cm 넘는 그런 종양이 있었고, 그분 물론 이제 난소를 다 살렸고, 혹만 있게 나온 경우죠. 그후 나온 혹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위가 좀 약하신 분이라든가 이제 많이 잘 놀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한 30초 정도는 딴 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이 있고 사실 이분이 이제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 게 지방이었어요. 지방인데 지방의 일부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액체화된 지방, 액체처럼 이렇게 있는 건다 이제 석전으로 빨려나간 거고, 이 지금 있는 거는 고체를 지금 찍은 거죠, 그죠? 이게 15cm니까 꽤 큰, 이만한, 큰 참외만한 이런 혹이었어요. 근데 그게 나온 게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이빨도 있고, 연골, 뼈, 이런 게다 동시에 한 난소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로 분화가 될수 있는 그런 세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이빨과 머리카락, 이게 우리 이빨은 이빨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머리카락은 머리 생겨야 되는데 그쪽에 다 동시에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기형종으로 생겼다. 그래서 이제 기형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도 조직 검사상에 이제 양성 기형종으로 나온 거죠. mature teratoma라고 양성 기형종으로 나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비록 많이 크고 처음에는 많이 놀라시지만 난소도 다 보존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향후 임신에도 거의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혹이죠. 그래서 이렇게 크기 전에 이제 조금 더 빨리 이제 수술을 하시라고 저는 늘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난소 기형종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해소되었나요? 다음 주에는 이 난소 기형종의 치료 방법, 뭐 수술 시기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된걸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는 산부인과 의사 조준영입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